최근 가을 태풍 3개가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요. 이 바람에 채소 가격이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입니다. 가격을 확인하더니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2, 3천원 하던 게 4천 몇백 원이나니 너무 가격이 올랐니 겁나서 살 엄두도 못 냅니다.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무소매 가격은 개당 2,750원 선으로 태풍 링링이 오기 전인 두 달 전보다 두 배 올랐고 깐촉파도 킬로그램당 16,500원으로 갑절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잦은 비에 연이은 태풍으로 상품이 줄어든 데다 재파종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보면서 채소값이 급등한 겁니다. 특히 월동 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 지역의 무와 양배추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보여 채소 가격 강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이 겨울철 김장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작년보다 40%는 지금 내렸는데 지금 주재료인 배추, 무 가격이 상품성도 떨어지는 반면에 지금 물량도 없어가지고 가격이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가을 태풍이 농작물 피해에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가을 태풍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